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다면 그가 최고위원이든 방역단체장이든 지방위원이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윤리적 잣대로 합당한 처분이 이뤄져야만 할 것입니다. 오늘로 총선이 꼭 1년 남았습니다. 여소야대 국면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내년 총선 승리가 절실함에도 현재 우리의 상황이 그리 녹록지 못한 탓에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그저 송구스러운 마음이 큽니다.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1년은 뼈를 깎는 각오로 모든 걸 새로 시작하는 심정으로 변화하고 혁신해 나아가야만 합니다.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다면 그가 최고위원이든 광역단체장이든 지방위원이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윤리적 잣대로 합당한 처분이 이뤄져야만 할 것입니다. 역대급 무당층이 늘어난 상황은 정치적 냉소주의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.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정권교체를 통해 우리 삶의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국민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남은 1년 더 매진토록 하겠습니다.